우리 남편한테 한번 새로운 영화가 이제 섭외가 들어왔거든요. 근데 막 싱글벙글 하면서 대본 좀 읽어보려는데 읽어보니까 무슨 그 노년에 찾아온 마지막 사랑이라고나 할까? 너무 그 배드신? 너무 나 너무 진한 게 여러 신이 들어있는 거예요. 당신 이런 걸 어떻게 하냐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찍고 어떻게 되나죠 벌건 되나죠 얼굴 들고 다녀 아니 영화인데요 아니야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저는 그거 할 거예요 자기는 하라고 근데 우리 남편은 우리나라에 이런 영화가 오겠냐는 거예요 자기 기회래 버킷리스트래 그러고 당장 그 PT를 끊고 옷 만들기 들어가고 배드 씨를 위해서 벗어야 되니까 벗어야 되니까 뭐? 이거 나 여기 근육 나온 거 보라고 복근 만들고 애들 더러 야 아빠 이거 복근 생기는 거 같지 않니? 이러면서 한 두 달을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영화가 엎어졌거든요 아니야 나는 엎어져서 너무 다행이지 만약에 그 영화를 찍었어봐요 아 나 정말 창피해서 나는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어 선생님 배우신데 그 작품으로 봐주셔야지 왜 그렇게 창피하세요? 자기는 팬이 아니라고 야, 남의 남자가 네? 그렇게 하는 건 내가 뭐 예술 이거 보고 봐줄 수도 있는데 내 남자가 그런 건 나 정말 창피해서 나 얼굴 못 들고 다닌다.